꼬막장 먹어볼까? 양념 듬뿍, 청양고추 듬뿍 두 가지. 햇반 뜯고 참기름 부어서 샤샤샥 비비면 초간단 꼬막 비빔밥 홍사운드. 홍! 청양고추 듬뿍 꼬막장이랑 양념 듬뿍 통꼬막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니까 한 꼬막, 두 꼬막 이렇게 써있네요. 세 꼬막! 홍! 자, 일단은 약간 마일드한 양념 듬뿍 통 꼬막장 먼저 먹어볼게요. 아니, 햇반 껍질 벗기는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?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.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. 맛있어. 참기름. 뭔가 감칠맛이 장난 아닌데요? 신기하다. 살짝 달달한 맛도 살짝 나고, 그 뭐지? 매실이 들어갔구나. 이것 따면 먹어야 돼. 버터 간장 김자반.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. 버터 풍미가 장난 아니네. 오징어 버터구이 같은 거 먹을 때 나는 그 버터 풍미.
근데 그냥 양념에는 버터간장 김자반이 막 엄청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데? 그냥 맛있거든요? 근데 와 진짜 찰떡궁합이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이번엔 매운 거 근데 양념 꼬막장도 맵다. 약간 신라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와, 고추향. 난 얘가 더 맛있다. 근데 이게 고추향은 되게 많이 나는데 매운 건 잘 모르겠어요. 얘보다 훨씬 맵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신기하네. 그냥도 한번 비벼 먹어볼까? 요 맛이랑 맵다. 조금씩 먹었을 땐 몰랐는데 비벼서 먹으니까 확 체감이 되네. 청양고추가 양념보다는 한 그래도 1.5배는 매운 것 같네요. 버터 간장은 양념보다는 청양고추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잘 먹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